자, 그럼 이제 오늘 또 어떤 종목 주목해 볼지 전문가 연결해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훈 차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또 이런 장에 바로 또 매수 전략을 세우기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. 자, 일단 어떤 섹터 주목이 됐는지 들어볼까요? 네, 우선 그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모멘텀이 있는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오늘은 철강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다 아시다시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으로 이 관련된 수혜주,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특히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이죠. 그때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철강의 25%, 알루미늄의 10%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, 우선 내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완화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의 수출이라는 부분은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여기에 지금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철 스크랩, 뭐 도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,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철강 가격의 상승과 함께 이 철강 업체들의 마진 부분도 긍정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우선 이 철강 업체들이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도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판단됐는데, 대부분 어떤 시장에서의 이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실적을 내면서 이 철강주들의 어떤 펀드멘털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 철강주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철강주들 역시도 실적 모멘텀 탄탄한 그런 섹터인데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. 그럼 계속해서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? 네, 역시 뭐 그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2차전지 안에서도 양극재 쪽에서의 캐파를 찾아오고 있는 LNF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530억,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상황인데요. 뭐 예상치가 420억 정도였던 걸 본다고 한다면 머니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우선 그 전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잘 전이가 됐죠. 판매 가격 전이가 되면서 지금 현재 그 LNF의 향후에 그 가격에 대한 부분, 2분기 때는 이런 마진 부분이 좋아지면서 800억대 영업이익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우선 2분기 때의 영업이익이 800억대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뭐 그 전에 어떤 주가 흐름이 약간의 저평가 구간에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현재 LG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쪽에서 납품하는 부분이 눈에 띄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LNF의 2분기 때의 그런 전방 고객사들의 화랑과 함께 이런 800억 이상의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오늘 또 거래량과 함께 주가 뛰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 매수가 지금 현재 괜찮고 목표가는 30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5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어제도 공급 계약 소식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모멘텀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또 오늘도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